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입니다. 오늘은 감기에 많이 쓰는 마황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제목으로 마황은 교감신경 흥분작용으로 천식을 개선한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교감신경 흥분작용, 이것은 현대적인 약리죠. 마황의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갖는 약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강론에서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이 마황의 지상부를 약으로 쓰는 것이고, 주로 내몽고나 몽고 지방에서 또 감숙성이나 이런 건조한 사막 지형에서 주로 나는 이런 약초가 되겠고요. 그것을 말린 사진이 되겠습니다. 기온 식물을 보게 되면 에페드라 시니카라고 이제 라틴어 학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페드라 인터메디아라는 중마황이라는 마황이 있고, 그다음에 목종마황이라는 마황이 있습니다. 에페드라 에키세티나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에페드라라는 말은 그리스어로서 위에 앉아 있는 그런 뜻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니카는 중국을 의미하고요. 인터메디아라는 말은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에키세티나라는 말은 말꼬리 털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목종마황이라고 하는 이 목적이 이 약초입니다만은 이 모양이 꼭 말꼬리 모양으로 지상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꼬리 털. 그래서 그 목적이라는 약초의 모양도 이런 저 말꼬리 털처럼 생겼고, 에키세티나라고 하는 이런 학명도 거기도 포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황의 모양을 보고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한방적 효능을 보면 신온 해표약 중에 대표약인데요. 신온만한 것이 아니라 약간 쓴맛도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신온한 맛에 의해서 폐에 땅구멍을 열어서 땀을 내게 하는 약이고요. 또 족태양 방광경맥에 들어와서 이 머리 정수리로부터 뒤통수, 그 다음에 척추를 통해 가지고 뒤쪽으로 해서 방광으로 들어가는 경맥인데요. 자, 그래서 폐경맥에 작용해서 기침도 가라앉히고요. 또 방광경에 작용을 해가지고 두통이나 또는 척추강직통이나 뭐 이와 같은 것을 다스리는데 역할을 한다. 그런 것이죠. 한방으로 효능을 한번 보면 발한 해표 그랬습니다. 땀을 내게 해서 표증을 풀어준다 그랬는데, 한방 효능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체표에 들어와서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춥고 떨리고 열이 나고 합니다. 이와 같은 걸 표증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표증을 풀어준다. 어떻게 해서? 땀을 내서. 자, 땀을 내기 위해서는 저 매운맛이라고 하는 것이, 매운맛은 폐로 들어간다 그럽니다. 이 오장과 오미와의 관계에서, 자, 매운맛은 폐로 들어가죠. 쓴맛은 심장으로 들어가죠. 그죠? 단맛은 비위로 들어가고, 짠맛은 신장으로 들어가고, 신맛은 간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뭐 기초 한의학을 공부했으면 이 정도는 알 겁니다. 자, 매운맛은 폐로 들어가죠. 폐는 우리가 오장육부는 대장과 오장육부 사이지만, 폐는 이 피부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주관하기 때문에 폐의 매운맛은 폐경맥으로 들어가서 피부에 땅구멍을 엽니다. 그래서 땀을 내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매운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땀이 나는 걸알 수가 있죠. 즉, 매운 것은 폐경맥으로 들어가서 폐가 주관하는 땀구멍을 연다. 피부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방의학에서 하는 생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서양의학을 공부한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거냐, 너나 떠들어라, 난 모르겠다 그러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은 벌써 황제 내경으로부터 벌써 2000년의 역사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지금 60년 이렇게 60 제가 60년 60세도 중반을 넘어가는데,
이것도 이렇게 긴데, 2000년이란 세월 속에서 쌓인 그런 학문입니다. 이것이 만약 거짓말이고 이상한 소리 했으면 벌써 이거 다 폐기됐겠죠? 학자들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학자들이 얼마나 까다로운 분들인데, 그 꼴을 받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말도 안 된다라고 하기 전에, 그게 무슨 뜻인가를 좀 더, 그죠, 고찰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선패평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폐경맥에 들어가서 천증을 다스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양약적으로는 뒤에 성분에서 얘기하지만 이 마왕의 성분 에페드린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면 땀이 나기도 하지만 기관지가 확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방의학에서는 이와 같이 신온 해표약으로서 폐경맥과 방광경맥으로 들어가서 발안에 표시키고 폐에 천증도 가라앉히고 이수소종이라 하는 말은 이뇨작용과 더불어서 부종도 가라앉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황은 세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땀을 내게 해서 해열시키고 바이러스를 쫓아내고, 두 번째, 해수, 기침을 가라앉히고, 세 번째, 이뇨작용이 있다. 이세 가지 효능이 있다라고 본초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약학적인 성분을 한번 보면 알카로이드 성분이 1 내지 2% 많은 양입니다. 알카로이드라는 말은 여러분들 질소를 함유한 유기화합물의 총칭이다. 제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알카로이드 함질소 유기화합물의 총칭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천연물 중에 질소를 함유했는데 여기 보니까 N이 들어있네요. 질소 이렇게 에페드린입니다마는 이 에페드린이라고 하는 알카로이드, 이것이 주성분이고, 다음에 슈도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또 혈관 수축제로서의 의미도 있고, 거의 다 약으로 쓰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알카로이드 성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에페드린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거죠. 후대에 일본의 대일본 제약이라고 하는 데서는 1940년대에 에페드린을 조금 더 천식에 좀더 나은 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데옥시에페드린이라고 하는 물질로 이것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각성작용이 너무 강하더라. 나중에 보니까 이게 히로뽕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히로뽕입니다. 자, 일본 말로 히로는 피로고, 피로가 뽕 날라갔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영문으로는 필로폰이라는 상품명으로서 이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잠이 안 옵니다. 각성작용에 의해서. 자,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성분은 에페드린.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 주기 바라고, 여러분들 혹시 면허시험이나 이걸 대비하는, 약학대학 학생들, 제 강의 이거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리작용인데요. 자, 발안작용이 있다. 에페드린이 이 교감신경 흥분작용에 의해서 입모근 수축작용에 의해서 땀을 내게 한다. 그다음에 체온상승작용이 있다. 그랬는데 엑스레벨에서 또 에페드린도 같이 체온을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입모근 수축작용 역시 발안작용으로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추신경 흥분작용이 있다. 그랬는데 교감신경 흥분과 더불어서 역시 중추신경 흥분작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심박출량 증가작용이 있다. 그래서 심장에서 혈액을 팍팍 이렇게 짜주는 그죠? 그런 작용이 강해진다. 이것 역시 에페드린의 교감신경 흥분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황이 들어가 있는 약은 고혈압이 아주 심한 경우는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주의사항이 있죠. 여러분들, 오늘날 이 마황의 에페드린으로, 오늘날 모든 종합감기약 안에 이게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무슨 피린 하는 약들 있죠. 막 무슨 피린, 무슨 피린, 무슨 콜, 무슨 벤, 무슨 이런 종합감기약 안에 이 에페드린 성분이 DL-메틸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와 같은 한약으로부터 양약화되는 시점이 1800년, 1880년대에
무렵에 일본의 나가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이와 같은 업적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하고 일본의 약학대학의 연구원 생활을 하러 간 이유도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생약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한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독일이죠?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도리 없이 일본어도 공부하고 일본에 가서 생약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솔직히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죠. 어쨌거나 1880년대면 1884년 5년 이때 우리나라는 고종 황제 때 배제학당이 처음으로 개교한 때입니다. 미국에서 온 아펜젤러 목사님에 의해서 개교가 됐습니다. 자, 이 무렵에 벌써 일본인들은 이와 같은 약효 물질을 천연물에서 분리해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감기약 안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약화했다 하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제약에 있어서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100년 뭐 이런 차이도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한테도 미래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밤잠을 자지 않더라도 분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아직도 저는 진행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작용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교감신경 흥분에 의해서 이와 같은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가라앉히고 숨찬 것도 가라앉히는 천증에 쓰게 되는 겁니다. 자, 항천식 작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알레르기 작용이 있다 그랬는데 탈과립을 억제했다는 말은 마스터셀에서 탈과립을 억제했다는 것은 일형 알러지 반응, 즉 이런 경우는 급격한 알러지 반응인데요. 급성 알러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보통 아토피라든가 또는 단마진, 두드러기 이런 게 다 일형 알레르기에 해당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억제작용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뇨작용, 역시 한방효능에도 있었지만 역시 이뇨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항염증작용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모세혈관 투과성 억제작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염증이 되면 우리 몸의 전신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항진이 됩니다. 그래서 혈관 바깥으로 혈장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콧물이 줄줄 빠지는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 모세혈관 투과성 항진과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을 때 콧물이 줄줄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기 걸려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것이 우리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또는 전신염증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이와 같은 모세혈관, 그치? 투과성 항진작용에 의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콧물이 떨어지는 거지만 우리 몸 안에 전신적으로 혈관에 그죠? 바깥으로 혈장 성분이 빠져나간다.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 돼서 이게 심하면 잘못하면 쇼크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카라기닌 족부정 억제작용이 있다는 말은 급성염증에 들었다는 말이고요. 카라기난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해조류로부터 유래되는 다당류 물질인데 이것을 쥐의 뒤쪽 발, 앞에 발 두 개가 있고 뒷발이 있는데 뒷발의 오른쪽에 있는 뒷발, 우후지에다가 족촉에다가 카라기닌을 주사합니다. 이 사이에다.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거긴데 거기다가 카라기닌을 주사하면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급성염증이 생겨서 이게 뚱뚱 붙습니다. 이것을 수용족법으로 물에다 이렇게 담그면 물이 얼마나 늘어났느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부었느냐를 알 수가 있죠. 여하튼 수용족법에 의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억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급성염증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는 말이고 아즈반트 관절염 실험이라는 것은 이 실험 동물에 보통 레트의 우후지에 아즈반트를 족촉에 주사했을 때 만성염증이 일어나서 관절의 변형이 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일어나는데 이걸 두 달에 걸쳐서 이 관절염이 일어난 그 부종의 억제 효과를 통해서 효과가 있느냐를 검사합니다.
여 같은 실험을 통해서 마왕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트롬복산에 대한 억제 효과라고 하면 우리 인체의 세포막 인지질에는 아라키도니겍시드라고 하는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지방산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이 이것이 시클로옥시게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과 트롬복산이라는 물질이 산생이 됩니다. 이와 같은 프로스타글란딘은 염증을 일으키는 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트롬복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혈전을 야기하는 데 관여합니다. 그래서 아라키돈산으로부터 이런 트롬복산이 산생되는 데 관여하는 이 시클로옥시게나제라는 효소를 억제하게 되면 이 시클로옥시게나제를 학계에서는 이걸 컥스라고도 약칭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컥스 이니비터를 개발하면 그것이 곧 소염제이기도 하고 항혈전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다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스피린이라는 해열 진통제면서 항혈전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심장병 환자들이 아스피린을 일일 100mg씩 처방받는 것도 바로 이런 트롬복산 이런 걸 억제하는 그런 컥스 이니비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아스피린도 버드나무 껍질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막 1800년대 초 19세기 초반에 독일의 바이에르 화학이라는 곳에서 이 버드나무 껍질의 살리실산 유도제, 즉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선도 물질로 해서 아세틸 살리실릭 엑시드라고 하는 것을 아스피린으로 개발했죠. 그럴 때도 이와 같이 이 아라키돈산으로부터 프로스타글란딘 또는 트롬복산을 산생하는 컥스 이니비터로서의 이런 의약품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황도 이런 트롬복산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면 혈전에 대한 효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양리학적으로는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의약품 세계에서 그런 분야로 쓰이고 있진 않지만 양리적 실험으로서는 그것이 증명이 항혈전 작용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황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마황탕은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후한시대에 장준경이라고 하는 의사의 성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상한 잡병론이라는 책을 전승했는데요. 이 상한 잡병론 안에 태양병, 즉, 이 바이러스가 외감이 돼서 춥고 떨리고 온몸이 쑤시고 두통이 오고 할때 마황탕을 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땀이 나지 않으면서 춥고 떨리고 온몸이 쑤시고 아픈 실환자한테 쓴다 그랬습니다. 허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춥고 떨리고 머리 아프고 열이 나지만 이 땀을 줄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허약한 사람한테는 계지탕을 써라라고 상한론에는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마황탕은 아주 실한 사람, 건실한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외감이 돼가지고 특히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 외감됐을 때이 처방을 써라라고 벌써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것을 설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황, 계지, 계피나무의 잔가지입니다. 그다음 행인 그러면 이 복숭아 씨입니다. 그다음에 자감초, 감초를 불꽃의 끝을인 거를 말합니다. 구운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이 마황탕은 발안의 표, 땀을 내게 해서 표증을 다스린다. 즉, 그 오한 발열 두통 신체통 이걸 개선한다는 말이고 선배평천 역시 우리가 천증 기침을 가라앉힌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거나 독감 걸리거나 또는 코비드 상황에서도 활용이 될지 있지만 오늘날은 이 마황탕보다는 형방패독산이나 갈근탕과 같은 동일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들을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 점은 제가 다른 동영상 코비드에 사용하는 한약 제제라고 하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전적으로는 이 마황탕을
감기 몸살 초기에 태양병에 썼다. 그래서 춥고 떨리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신체통이 오고 이럴 때 땀이 없으면서 맥이 부긴하다. 그래서 맥이 부맥이다 하는 말은 정상맥은 우리가 맥을 봤을 때 콩 7개 무게로 눌렀을 때 맥이 느껴지는 걸 정상맥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떠 있는 맥이니까 살갗에 갖다 대는 듯 마는 듯 하는데도 맥이 느껴지는 맥을 부맥이라고 합니다. 감기가 걸리면 그런 부맥이 촉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맥을 볼 수는 없겠지만 살갗에 갖다 대는 듯 마는 듯 했는데도 맥이 느껴지면 그걸 부맥이다. 그렇죠? 콩 7개의 무게를 눌렀을 때 느껴져야 정상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와 같은 부맥이 촉지가 되면 아 내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다 라고 인식하면 틀림없습니다. 이럴 때 이런 마왕탕을 쓰고 또는 갈근탕을 쓰고 또는 패독산을 또 활용해도 됩니다. 이것이 후대에 이와 같은 처방들이 점점 발전해 왔죠. 그런 점을 유념해서 여러분들 독감이나 감기 이런 거를 잘 극복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